있을까나? 호텔이 문을 닫았어. 호텔이 문을 닫았어. 한 2만 5천 원 정도에 약간 있어요. 1,600원. 어, 열렸다. Sorry, thank you. 이따가 얼리 체크인도 해주고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와우. 공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소소품이 제일 깔끔한 것 같네. 가방 넣는 것도 있냐? 아. 에어컨도 있지요. 화장실도 엄청 깔끔해. 왜? 요. 야, 저렇게 나와. 여기 인도에서 본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것 같네. 여기서 발리 온 것 같아. 저희 얼리 체크인 했습니다. 고생했다. 에어컨 좀 틀어주겠니? 버스 탈만 하긴 했는데 몸이 좀 아픈 것 같지만. 여기 보온병도 있고 주전자도 있고 만족입니다. 인도 슬리핑 버스 타고 다음 도시 이동하기 대성공! 와, 샌드위치도 있네. 맛있겠다. 진짜 여기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저희는 아침에 얼리 체크인도 해줬는데 여기 조식도 350루피? 한 5,000원에 조식을 먹고 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왔는데 진짜 기분 좋게 아침까지 먹으니까. 야. 저기 실천하기 3뷰. 우리 마운틴 뷰지. 아니, 호텔이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호텔 찾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아예 싼 것도 있긴 한데 거기는 우리가 거의 못 묵을 수준의 현지. 조금. Thank you. 파라타. What is coming? 이게. Thank you so much.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온대요. 이거는 파라타. 아침으로 많이 먹는. 원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 그치. 인도가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이게 여행자 숙소로 하면은 거의 한 3만 원 정도는 줘야 깔끔한 곳을 구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 들었는데 한 2천 루피, 한 1,500에서 2천 루피 정도는 줘야. 근데 그것도 도시마다 다르다는 거죠. 처음 도착했던 숙소 영상 있나? 없지. 거기랑 여기가 가격이 똑같다니. 그치. 델리는 가격이 비싸서 1,500 루피를 내도 여기서 한 500 루피밖에 안 되는 그런 숙소에 묵어야 되거든요. 델리는 그래도 확실히 수도니까. 근데 델리보다 더 심한 데가 뭄바이. 뭄바이. 저 이번에 다음 숙소 예약하는데 다른 데는 미리 예약을 안 했는데 뭄바이는 숙소가 너무 비싸서 저 한국 숙소 못지않아 하루에 거의 8만 원 주고 예약을 했거든. 그냥 호텔 방으로. 그래? 그게 중간인 거지. 중간이 없어. 아예 저렴한 곳은 평점이 1점 막 이래. 알루파라 타다서.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오믈렛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 앉아서 먹는 이유가 밑에도 식당이 있는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면 아예 밤. 맞아. 햇빛을 좀 비타민 D를 무한 생성한 다음에 그 행복감으로 오늘을 움직여야지. 아, 좋다. 산 있어서 좋은가? 자기는 산만 봐도 좋지. 저기도 다 산이고. 사막은 나랑 안 맞더라고. 사막은 자기는 사막은 누구와도 안 맞아. 거기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 사막인 거고. 태어나 보니 사막. 코드가 맛있다. 여기 우다이푸르는 인도의 대표적인 신혼여행지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그래서 오늘 저희 오랜만에 신혼여행 느낌으로다가 싸우지 말고 신혼여행으로 인도로 와. 와, 여기는 지금 벌써 8시? 반. 8시 반? 벌써 열이 이제 올라온다. 아니, 이게 인도 여행이 조금 이번에 힘든 게 몬순이 끝나고 왔더니 되게 더운 거예요. 생각외로 더워서 가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인도는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거의 에어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랄까? 뭐 관광지가 아니라 여기 에어컨 나온대 하면 들어가고
진짜 에어컨 여행이에요. 에어컨 여행. 이게 그러니까 겨울이 시즌이잖아. 겨울이 시즌이지. 그래서 진짜 인도는 오려면 아예 겨울 시즌 12월, 1월 이때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은근 또 추워요. 어, 쌀쌀해서 나는 차라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기에 왔잖아. 그렇지. 그때는 거의 이 후드티 입고 걸어 다녔거든요. 밖에 델리나 그쪽 걸어 다닐 때는. 근데 지금은 후드티 어우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9월 말, 9월 말이고 9월 말 10월 초는 아직까지는 더운 것 같아요. 여기 현지인들도 더워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덥냐 했더니 비가 멈추고 나서 이때가 좀 반짝 덥대요. 반짝? 근데 우리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반짝반짝반짝 더워지는 거 아니니 자기야? 내 머리가 더 반짝반짝해지겠다. 내가 땀이 많이 나니까 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나 봐. 그래서 인도인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비결이 뭐야? 그래서 땀. 땀이야 땀. 아니 근데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이게 뭐 노폐물이 잘, 잘 빠져나가는지 피부가 더 반지르르해진 것 같다. 그 인도 여행 팁, 지금 인도 여행 벌써 한 네 번이나 다녀오신 분의 인도 여행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팁? 팁. 팁. 팁 좀 주세요. 팁, 팁. 팁. 뭐니 뭐니. 나도 배탈 피하는 팁 좀 얻고 싶다. 배탈 안 나는 팁 없나요? 아,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안 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이번에 안 나려고 이 닦을 때도 진짜 100% 생수로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음식 재료 같은 거 보관하는 곳도 시원한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곳에서만 먹고. 길거리 음식 절대 안 먹고. 한번 먹었지. 한번 토스트 정도 먹지. 토스트를 사모사하고 먹었는데 사막을 내가 너무 간과했어. 그치, 사막에서 그때 더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 여러분 사막 캠프 거기는 좀 그게 음식이 부족하잖아요. 음식을 재쓰는 경우 이렇게 다시 쓰는 경우가 많대요.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 캠프 같은 거 가시면 조심하세요. 사막 캠프. 아 그걸 놓쳤다. 그래도 심하지는 않아서 다행히.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자기야. 그래? 응.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도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힘이 납니다. 지금 뭔가 눈도 반 좀 돌리고 지금 더워서 그래. 지금 또 이제 더워지는 거야. 햇볕 이제 햇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다시 에어컨 바람 쐬러 에어컨 충전하러 갑니다. 이번 인도 여행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마 공항에서 에어컨 바람이요. 이럴 것 같다. 이제 여기 아침 먹고 좀 에어컨 바람 좀 쐬다가 이게 좀 낮에 되면 너무 더워지거든요. 더워지기 전에 여기 앞에 시티 팰리스도 있고 되게 관광지들이 있어서 시내 구경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보시죠. 가보시죠. 다른 거 좀 해. 알았어. 그럼 뭐 할까? 가보실까요? 가보시겠습니까? 너나 가라. 가보실까쇼? 가보시나이까? 가보 시죠. 고고. 호텔하고 저기 호텔이 있는데 저 호텔 1박에 300만원인가 그러던데. 야 너무 인도 여행을 너무 극과 극이 극이다. 좋습니다. 궁궐에서 먹는 맛있는 식사. 양 진짜 많이 준다. 이런 배경에서 먹으니까 파스타 같은데? 네팔에서 많이 먹던 초우맹이에요. 중국식 볶음면. 이게 100루피인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케첩 볶음면? 진짜 진짜 낫다. 그리고 딱 들어오면 길이 하나라서 다 둘러보고 나올 수 있어요. 한 시간으로는 안, 두 시간. 근데 진짜 여유롭게. 뭐 있어? 어이 자기야 자기 갈 그 비둘기똥이야. 비둘기똥이야 자기. 이리 와봐. 옆으로 비해봐. 아이고 이씨. 자기 잠깐만 내가 물티슈 꺼내줄게. 비둘기똥. 비둘기똥. 아 머리에. 아 자기 오늘 물티슈 똥할 날인가 보다. 야 오늘 로또 뭐 똥이 오늘... 이래. 아이 머리 내가 닦아줄게. 그 손으로 한번 닦았어.
아이고. 아이고. 평생 기억에 남겠구만. 무다이프루. 비둘기 똥 맞은 날.